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23기 공채 일공원이고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팬퀸이라고 열심히 또 쇼폼이죠, 릴스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행사의 여왕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 감사합니다. 이 조승희가 초선 의원으로 거듭나는 현장 여러분 함께 하실 건데요. 국회야, 기다려라! 조승희가 간다! 갑니다! 오케이. 내일 아트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걱정이 많아요. 오세요. 축하해 드릴게요. 미리 오시면 여기서 그런 인사를 하고 데리고 갈게요. 따라. 안녕하세요. 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제 근무 공간은 이제 좀 해반 저쪽이. 아 이거 내가 무슨 일이 많아요? 실제 여러분들의 네. 근무 공간이 있고요. 여기 뭐 민원인들도 좀 만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보통 이따가 이제 회의하면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하루에 보내는 회의가 진행되고 보통 그렇게. 두 분 어떤 사이세요? 아 지금 같은 직원입니다. 직원 맞아요? 네. 어깨동무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진짜 직원 사이 맞네. 촬영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직접 이제 조승희님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국회 개원 사무 종합지원실. 개원 종합지원실. 큐.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국회 개원 종합 사무실까지 찾아왔거든요. 여기 뭐 하는데? 네, 저희 개원 종합 지원실은 국회의원 당선인 국회의원 등록과 각종 증명서류 발급 그리고 의정 활동 지원 내역 등 각종 다양한 원스톱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다시 한번 네. 관련 업무를 안녕하세요. 네. 네, 개원 종합 지원실은 국회의원 당선인의 국회의원 등록과 각종 증명서류 발급 그리고 의정 활동 지원에 대한 안내 등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곳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우린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 분이 되셔서 정말 함께 우리 국회의원분과 촬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무원이 돼보니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일단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셔서 옆에서 재미있게 봤고요. 촬영해 주시는 분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셔서 재미있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국회의원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곳 국회에 좀 입성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체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느낀 거는요, 이게 만만치 않다. 진짜로 이게.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게 좀 꼼꼼하게 또 진행을 해야 또 우리 국민이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게 기분이 좋네요. 엄마! 나 국회의원 됐어!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의원 등록하는 절차 사실 저도 요거 같은 직원이지만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알면 알수록 뭔가 또 흥미도 있더라고요. 저도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들이 저렇게 등록해서 임기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이 있으니까 같이 좀 많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다 온다. 예, 안녕하세요. 야 연천에 간다고 엄청 파티 이름 같지 않아요? 롤이요. 하나 둘 셋. 뚜루뚜뚜뚜 초선 의원이 간다의 조승희입니다. 연찬으로 가보시죠. 웅장함에 좀 압도가 됐는데 저희 연예인들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또 이분들이야말로 국민이 사랑하다 못해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 전부 그렇게 선택받으셔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굉장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걸맞게 어떤 이 밝고 그런 뭐 그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오늘 진짜 듬뿍 느끼고 갑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그렇게 외모를 중시하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한데 저보다 예쁘면 탈락이에요. 이렇게 신경 쓰고. 어? 그 와중에 30 몇 살이세요? 34살. 전 몇 살 같으세요? 제가 언니예요. 저랑 한 38? 탈락이에요. 저는 35이라고 했었어야지요. 경호 언니라고 했었어야지. 개그나 유머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정책이나 이슈를 네? 하나 둘 셋! 아, 예. 그 두 번째 지원자분 심층 개별 면접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진지한 질문인데 MBTI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ENFP입니다. ENFP의 특징은 매우 활동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괜찮아요. 너무 어색하면 저 보지 말고 다른데 보고. 왜냐면 제 표정 때문에 더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리액션 말고. 여기로 조금만. 그래 왜 그거 네. 말해주세요. 이쪽으로 조금. 승희 옆으로. 여기 쪽 보세요. 여기 쪽. 네. 차라리 절 보지 마세요. 제가 표정하니까 더 놀래서 그래요. 아까처럼 똑딱똑딱은 안 할게요. 아까처럼 똑딱똑딱은 안 할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아니 잠깐만. 잘한다 이렇게. 성적적이에요. 그럼. 도착해서. 하나 둘 셋. 네, 저 아직 너 안 했어? 네, 두분안 했습니다. 아직. 그럼 까먹어야 이제 계속 온통 머릿속에 탕탕 오르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머릿속에 탕탕 오르트 탕탕 오르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탕탕 오르트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진짜? 저도 의원님 웃겨드릴 수 있습니다. 웃길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개인기가 있어요? 저도 개인기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럼 제가 의원님 마음에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후루루루 탕탕 후루 후루 그럼 난 탕탕 탕탕 후 보좌관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법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보좌관 친구한테 조금 미안한 게 어려운 대사가 다 정리가 있어요. 교섭단체 또 그거는 뭐예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란 대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17개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의 소관에 따라 구성되어 소관 부처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법학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처음에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봤을 때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심의, 의결, 그리고 제적위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그래 나름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풍파를 막아주는 저의 이게 가림막 같은 친구죠. 아니 단연코 명패죠, 명패. 저 이게 선물 받았어요.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가문의 영광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막 집기 놓아놓고 뭐 이런 거 설치해놨었으면 웃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명패. 그 앞에서 사진 몇 장이나 찍었습니다. 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식사 시간이나 훈련을 할 수 있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5회 국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근데 왜 자녀 돌봄 지원 사업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까요?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TV에서만 보던 이 국회 안에서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국정감사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를 제가 실제로 해보는데 와 정말 이 긴장되는 이런 장소에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요. 촬영 분위기는 감독님이야 다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상장인데
명예체험 초선의원상 성명 조승희. 축하드립니다. 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 마지막 촬영이요. 슬프네요. 이렇게 어떻게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편견이 좀 있죠. 편견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개인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할 일이 많고 저는 국회의원님들을 앞으로 진짜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초선 의원 국회의원 역할에 조승희였습니다. 국회 유튜브 화이팅! 국회의원분도 화이팅!